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테슬라 중국서 가격 인하로 출혈 경쟁 우려, 주가 또 52주 최저치.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현지 시간 22일 7거래일째 하락하면서 $140 선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3.4% 내린 $142.05에 마감했는데요. 작년 1월 24일 이후 약 1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장중한때는 5.6%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테슬라 올해 들어 이날까지 낙폭은 약 43%에 달합니다. 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10% 폭락 후 하루 만에 4.3% 반등.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인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 22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4.35% 오른 795.1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19일 10%에 달하는 하락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다시 80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시가총액도 1조 9,870억 달러로 불어나며 2조 달러 탈환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오늘의 반등은 낙폭 과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 3월 시카고 여는 전미 활동 지수 두 달 연속 확장세.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은 현지 시간 22일 3월 전미 활동 지수가 0.1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전월인 2월의 수치는 0.09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전미 활동 지수가 플러스이면 경기가 장기 평균 성장세를 웃돈다는 의미이며 마이너스면 장기 평균 성장세를 밑돈다는 의미입니다. 전미 활동 지수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칠 진행을 맡은 최은강입니다. 전일 우리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오랜만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이끌면서 1% 넘는 상승폭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내면서 0.4%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약 2시간 전 마감한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지난주 낙폭이 컸던 엔비디아 그래도 4% 넘게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화요일의 증시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살펴보시면 0.67% 올랐고요. 나스닥은 1% 넘게 올랐고 S&P 500 지수는 0.87%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7거래일 만에 반등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번 주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실적 공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엔비디아발 AI 쇼크로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산업 내 경쟁 및 수요를 둘러싼 가이던스 변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기업 실적이 모멘텀을 만들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26일에는 연준이 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죠. 3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3월 PCE가 2.6%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 전망치를 웃돌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증시에 추가 하락도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 해당 이야기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원데이 퍼포먼스로 살펴보시면 최근 급등했던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 업종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금융과 기술주의 상승세가 컸던 하루였습니다. 맵으로 함께 살펴볼까요? 네, M7 종목 대부분이 그린라이트를 뿜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46% 올랐고 엔비디아도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4% 넘게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테슬라 3% 넘게 빠졌는데요. 해당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미 국채금리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PCE 발표를 앞두고 월요일 미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전 6시 기준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65%로 거의 4베이시스포인트 상승했고요. 미국채 2년물 금리는 3베이시스포인트 오른 4.99%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 경제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투자자들은 새로운 경제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5일 발표되는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3.4%로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한 가운데 이번엔 어느 정도 둔화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1에서 2.3%를 예상하지만 아틀란타 연은 추정치는 2.9%로 보고 있어서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시장의 예측이 정확하다면 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재확인되며 고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을 뒷받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30일까지는 5월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삼가는 블랙아웃 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살펴보시죠. 네, 미 하원에서 608억 달러, 하나로 약 84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반년간의 진통 끝에 통과되면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는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해당 지원안은 이번 주 상원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말 미국의 군수품 지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추가 지원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를 버티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이 전선 상황을 극적으로 바꾸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최종 승인이 되면 탄약과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에 말 그대로 아슬아슬하게 급히 공급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껏해야 내년 유럽 동맹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진 이 러시아군이 더 진격할 수 없도록 막아내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BBC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추가 무기 지원을 6개월간 기다리면서 탄약 부족으로 병력과 영토를 잃는 등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미 상원 정보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23일이나 24일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면 군수품이 금 주말까지 운송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군수품에는 방공 시스템과 중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포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많은 기대를 모았던 반감기가 완료된 후 비트코인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외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9일 발생한 반감기 이후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2% 상승한 6만 6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JP모건 전략가 니콜라스는 비트코인이 이미 가격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는 추가로 상승할 것을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전망했는데요. 한편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강세론자들은 비트코인 상승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현재 수준에서 최대 35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문제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신뢰하는 유권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가 다시 상승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일자리, 관세 및 세금과 같은 경제의 다른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 대선을 약 반년 남겨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이은 재판 때문에 유세에 쓸 돈과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근소한 지지율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는 있지만 최근 추세로 보면 그 차이를 벌리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2일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등록된 후보별 후원금 모금 현황을 인용해 트럼프가 작년 1월부터 모은 돈의 약 4분의 1을 법률 비용에 썼다고 지적했는데요. 트럼프는 법률 비용으로 총 7,600만 달러, 하나로 1,050억 원을 지출했고 같은 기간 동안 트럼프 선거 캠프가 모금한 총 후원액은 3억 2,600만 달러로 약 4,500억 원이었습니다. 외신은 트럼프 진영이 전체 후원금의 26%를 법률 비용으로 썼다며 같은 기간 동안 바이든 진영이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1,000만 달러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재임 당시부터 여러 가지 민사 재판에 연루되면서 최근 4건의 형사 기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재판 때문에 선거 유세를 하지 못한다며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근 중국 화웨이의 인공지능 노트북에서 인텔의 최신 반도체 칩이
탑재된 것이 알려지자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중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도에 미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제재를 가했지만 세계 최대 장비 업체 네덜란드의 ASML 매출 절반이 이 중국 업체들에서 나와 대중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22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이달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에 인텔 최신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가 탑재된 것을 공개하자 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9년 이란 제재 위반을 이유로 화웨이를 무역 제한 명단에 올렸는데요. 화웨이가 미국 업체로부터 반도체를 받으려면 이 특별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인텔이 중앙처리장치 CPU를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은 뒤 현재까지 유지가 되자 미국 내 강경파들이 라이센스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갤러거 공화당 하원 의원은 워싱턴 DC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상무부가 왜 미국 기술을 화웨이에 계속 허용하는지라며 중국 수출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년 전부터 대중국 제재를 해왔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현 대중 전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번지고 있는 건데요. 미국 내 반발이 이렇게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반발 사태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당분간 화웨이는 인텔의 최신 칩을 계속해 공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기업 이슈 살펴가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독일을 포함한 유럽 각국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일부 모델 가격을 인하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델3 후륜 구동 가격이 42,990유로에서 4,990유로로 하나로 약 294만 원 정도 내린 건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테슬라는 미국과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가격 인하는 미국 내 1분기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와 중국 내 경쟁 심화 등의 인하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장 테슬라 3%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기업 만나보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최근 인도에서 제조 및 판매 부분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도의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고 애플은 현재 아이폰의 약 7대 중 한 대를 인도에서 생산을 하면서 인도에서의 생산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많은 나라고 이 고급 휴대폰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려는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인도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건데요. 작년 인도 정부 장관은 애플이 궁극적으로 전체 아이폰의 25%를 인도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많은 투자자들은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 애플의 목표 주가 $220에서 $21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간밤 애플 0.51%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애플 두 번째 뉴스 짚어가겠습니다. 애플이 중국 판매 부진 등으로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시총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내주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자 이제는 애플도 저가형 아이폰을 생산해야 한다는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애플은 고가의 아이폰만 고집해왔는데요. 오는 5월 2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애플은 화웨이 등 중국 휴대폰 업체들의 약진으로 더 악화된 중국 내 판매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애플이 약 $250 정도의 저가 아이폰을 개발해 신흥시장에 진출한다면 애플의 생태계를 경험한 신흥시장 사용자들이 앞으로 애플 마니아가 될 것이며 향후 고가폰 구매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일스포스 만나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 세일스포스가 인수 논의를 진행했던 데이터 관리 업체 인포메티카와 모두 가격 조건에 동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수는 약 100억 달러의 가치가 예상됐기에 세일즈포스는 인포메티카를 최대 규모로 인수할 것으로 보였지만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분석가들은 이번 거래가 세일즈포스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 전략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수 포기로 회사 자금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프리마켓에서 세일스포스 3% 오름폭을 키웠는데요. 하지만 1.27% 정도의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1위 통신업체인 버라이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15로 전망치인 $1.12를 상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 4% 넘게 감소했는데요. 분기 매출은 329억 8천만 달러로 한화 45조 5천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였던 323억 달러에 부합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새로운 주요 기능의 부족으로 휴대폰을 더 오래 사용하면서 매출의 감소세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 분석했습니다. 오늘장 버라이즌 4%대 낙폭을 키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시간 23일 장 마감 후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 최은강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저가 공세로 떴지만 유해 제품 치명타, 알리, 이용 시간 줄었다.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최근 국내 유저들이 알리익스프레스 어플리케이션 사용 중단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사태를 계기로 제품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가 공세로 급부상한 중국 종합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화면 살펴보시면 알리, 테모 저가 쇼핑 즐기려다 발암물질에 화들짝 했다라는 기사, 일주일 전 기사로 도배가 됐었고요. 서울시 조사 결과 해당 제품들의 다수가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 앱의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상품에서 발암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소비자 불만 역시 커져가고 있고요. 이용 결제액도 초라한 수준입니다. 쇼핑 외면에 국내 1위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평가고요. 이용자 1인당 거래액도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중국 국내 업체들의 현격하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결제 추정 금액 순위 살펴보시면 알리는 쿠팡과 지마켓, 11번과 티몬에 이은 4위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중국 커머스 성과가 낮아진 이유는 안전성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신뢰감이 저하됐다라는 부분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초저가 마케팅 전략으로 눈길을 끄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충성 고객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조사에서 유해성이 높다라고 밝혀진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위험 상품을 조치하고 있다며 신뢰성 회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라고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면 알리익스프레스 쿠팡의 1인당 평균 사용시간 추이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쿠팡 2023년에는 알리에 살짝 뒤쳐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2024년 3월부터는 현격하게 벌어진 모습이 보여지고요. 1분기 이커머스 업체별 결제 추정에 쿠팡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알리익스프레스는 4위로 집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발암물질 검출과 정보 유출 논란에 3월 사용 기간 3년 전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1분기 결제 추정액도 8천억에 그쳐가고 있고요. 알리 물류센터 등 한국 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5년 내 나스닥 입성 목표, 본사 옮겨도 국내 고용 늘어 선순환.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해외 창업에 뛰어드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 설립과 본사 이전까지 감수할 정도로 공격적인 해외 경영을 펼치는 기조가 확산되고 있고요. 해외에서 기업 가치는 더 높게 인정되고 또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면을 살펴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샌드버드와 쿠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국내 창업 기업이 해외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기술 가치와 시장성을 더 높게 평가해주는 분위기와 관련이 깊고요. 성공 사례로 수익과 알로 모두 북미 B2B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SaaS 업체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매각 경험이 있는 연쇄 창업가일수록 해외 본사 설립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과거 성공 사례를 토대로 창업 직후 해외 VC로부터 투자를 받아 해외를 겨냥한 서비스를 시작할 수가 있고요. 인도 핀테크 1위 업체로 부상하고 있는 밸런스 히어로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 밸런스 히어로가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각종 규제 리스크도 창업가들의 눈을 해외로 돌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에서 오히려 고용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이다라고 전해졌고요. AI 기반 여행 추천 솔루션 업체인 글로벌리어는 본사는 미국에, 직원 대다수는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과 더불어서 해외 본사를 둔 스타트업들의 증가는 국내 벤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일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국가별 진출 현황입니다. 북미가 36%로 가장 높은 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중국, 동남아, 유럽, 일본 기타 순입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한국 스타트업의 현황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가면서 2023년에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설립 직후부터 본투 글로벌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에 기술 가치와 시장성을 더 인정받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샌드버드 등 성공 사례가 잇따르자 개발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투자 유치 실패로 한국에 유턴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준비로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는 주장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이버 통제탑 없는 한국, 해커들 앞다퉈 경유지로 악요. 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준 높은 IT 역량을 가진 한국의 해커 조직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조사 결과 북한과 중국의 해커 조직이 한국을 해킹 경유지로 악용한 사례였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보다 사이버 공격 경유지로 한국이 더 많이 악용되고 있어 이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 해커들이 한국을 경유지로 노리는 배경에는 국정원 조사 권한에 대한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현행법상 국정원은 민간이 거부할 경우 피해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이 법률로 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 공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소식이고요. 국제 해커 조직의 위협에 국정원을 중심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협력해 국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는데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법제화가 시급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사이버 안보를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국가 차원의 통합적 사이버 안보 실무 및 조정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요.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국토안보부에 권한과 책임을 모두 부여했습니다. 일본은 내각의 조정기구를 설치했습니다. 2014년에 사이버안보보안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이버보안조직체계를 법률화했고요. 당장 독일도 1991년부터 법률로 제정해 연방내분부의 소속 연방정보기술보안청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사이버안보대응체계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국정원만 권한이 있고요. 국방은 국방부가, 민간은 과기부가 총괄하는 등 분권 대응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할된 체계 탓에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면 우선 정부는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할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정규 과정과 특화 교육 그리고 사이버 훈련장, 지역 교육 등을 통해서 1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주요국 사이버 보안 정책, 우선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에 비해서 한국은 현저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은 민간을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보안에 강력한 미국과 러시아 대신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이 좀 체계가 절실한 부분이고요.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을 국가는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화이트 해커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전문가들은 개장 전 어떤 이슈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4월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의 수출이 3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라고 나왔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쪽에서 43% 정도 오르면서 또 수출 증가세를 견인을 했는데요. 이 기사 해석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인 만큼 관련했을 때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좀 책임지는 부분들이 내수보다는 수출적인 부분들,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수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냥식품이라든지 이런 음식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수보다는 수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쪽에서의 강세가 굉장히 돋보이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어제 4월 1일에서 20일간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고 그 부분들을 조금씩 뜯어보니까 그중에서 반도체와 자동차의 섹터의 견인이 확실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반도체 같은 경우야 워낙 실전에 대한 개선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잘 나올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 DRAM이라든지 NAND에 대한 ASP가 올라가고 있고 특히 물론 레거시 같은 경우가 조금씩 회복이 더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긴 하나 재고가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고 감산에 대한 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매출에 대한 수출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자동차였다는 거죠. 자동차가 사실 그동안 지난 3월에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2월, 3월 수출 데이터가 살짝 꺾였다. 작년부터 우려했던 피크아웃이 실제로 온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자동차 섹터에 불었어요. 좀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1월 자동차 수출 데이터가 18% 증가를 했고 2월 같은 경우는 8%가 감소했고 3월은 33%가 감소를 했습니다. 2월부터 조금씩 꺾인 모습이 나와지고 있어서 자동차 지금 슬슬 위험한 거 아닌가? 피가 견주하게 나오더라도 Q단에서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작년에 굉장히 좋았던 실적을 안고 그 기대가 많고 현재의 주가의 위치에서 더 버텨줄 수 있을까? 이 기업이 과연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밸류업을 빼고서라도 지금 이 기업을 더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나오면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조금씩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판매 대수 굉장히 좋았고 P단에서도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고 SUV라든지 고부가치 특히 믹스 개선이 굉장히 잘 되게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그거만큼 안 나오게 된다면 좀 이제 아이러니한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이렇게 잘 안 움직였다가 하반기 들어서 움직였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너무 좋았어. 올해도 더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나오면서 좀 부분 관련했을 때 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4월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와줬습니다. 특히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연속성 여부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하나 현재 반도체가 약세를 펼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자동차 섹터가 대안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는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고 반도체에 관련했을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우리 미국 증시에서 M7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특히 AI 반도체 쪽에 대한 랠리가 나와줬는데 다만 반도체가 우리나라 증시 어제 약세를 펼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좀 강했다 보니까 오늘도 좀 강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가 약세였던 이유가 슈퍼마이크론이 원래 좀 실적을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야 하는데 제시를 안 한다라고 했어요. 원래 한 8번 중에 7번은 제시를 했었는데 갑자기 제시를 안 한다? 자신감이 사라진 건가? 특히 슈퍼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관련했을 때 데이터를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슈퍼마이크론이 장중에 이제 큰 반등은 안 했고 소폭 좀 이제 강세 흐름이 나와주긴 했었는데 다음 날에도 엔비디아라든지 슈퍼마이크론에 대해서 연속성 있게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좀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다시 한번 다른 섹터로의 수급 이동이 나올 수가 있으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자동차 섹터가 대안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1분기 실적 잘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긴 하나 작년과는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수출 데이터가 다시 한번 좋아지고 있다는 점. 특히 뭐 3월 초 대비했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오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주가의 차트 흐름상 다시 한번 사람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이미 시세가 분출된 만큼 좀 장기적으로 엔비디아나 슈퍼마이크로의 주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의구심을 딛고 상승을 했다면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시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제장 저 PBR 위주로 수급이 좀 쏠렸습니다. 이에 더해서 다음 달 정부의 2차 세미나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여기서 만약에 시장의 기대감이 좀 어긋나는 내용이 나온다면 또 주가가 밀리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좀 이제 밸류업 관련했을 때 어제 뭐 자동차도 오르고 은행주도 오르고 반도체 수급이 저PBR로 옮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투자 전략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유 매수 단가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의 성향이 단기적인지 혹은 장기적인지에 따라서 투자의 전략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밸류업 관련 프로그램 굉장히 기대감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최소 4년 이상 뭐 10년 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막 나온 게 2월 말이었어요. 그럼 1월 말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한번 밥 먹고 일단 너무 크게 배부르려고 하는 게 문제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게 되면 충분히 저 PBR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수익을 보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관건은 제2차 세미나이죠.
제 2차 세미나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나와줘야 하는데 관련했을 때 우리가 1차 세미나 때에서 일단 뒤통수를 얻어 맞았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부분들, 상법 개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부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뒤통수를 얻어 맞았기 때문에 2차 세미나에서도 조금 더 강력한 무엇인가가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2차 세미나 전에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주신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2차 세미나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밸류업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주말간의 이야기도 있고 어제 이제 서울경제에서 단독 뉴스로는 밸류업 자율공시가 하반기에서 5월 시행으로 대폭 앞당겨졌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정부가 그래도 밸류업 관련했을 때 의지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 지표라든지 분석 방법이라든지 계획 수입이라든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크게 다르지가 않은 부분들이에요. 특히 강제성은 부과를 하지 않는다. 기업들에 대해서 좀 자율성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좀 시기가 조금 바뀐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내용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상법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혹은 기업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들인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상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여야도 함께 동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동안 저 PBR 종목군들이 좀 동력을 잃었던 이유가 총선 결과 때문이었는데 아무래도 여소야대가 진행되면서 관련했을 때 정부의 드라이브가 좀 막힌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저 PBR이라든지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증시의 부양이라든지 혹은 국민들에게 돈을 벌어주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밸류업에 대해서 좀 큰 틀은 좀 동일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당마다 방식의 차이, 시간의 차이는 조금씩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좀 함께 걸어 나가는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긍정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2차 세미나 하기 전에 조금씩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 PBR 관련주는 2차 세미나 이후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혜볼 수 있는 업종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참 매크로 변수가 요즘 많다 보니까 탄탄한 업종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런데 또 지금 최근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면은 뭐 실적 잘 나오고 있는 쪽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저 PBR 쪽이랑 좀 앞서 이야기를 한 수출 데이터라든지 혹은 저 PBR 쪽이랑 함께 연결 지어서 보면은 자동차 혹은 은행 쪽이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은행 같은 경우에 현재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PF라든지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생각보다 좀 따져봐야 할 것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점. 물론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잘 나올 것을 예정을 하고 있긴 하나 좀 어제 은행주의 상승 흐름들을 보니까 갑자기 VI가 걸리더라고요. 그런 은행주가 VI가 걸렸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갑자기 수급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 PBR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은행주는 조금씩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수출 데이터가 다시 한번 성장하는 구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저 PBR 관련 종목군들을 보게 되었을 때 ROE가 가장 중요한데 완성차 같은 경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러면 결국 배당에 대한 성향을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완성차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고환율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품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코리아 FT 라는 종목군. 특히 이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이제 완성차 쪽에서 내연기관보다도 지금
뭐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코리아 FT에 대한 관심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품주로 이제 타이어 섹터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타이어 섹터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업종 중에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좋은 그런 섹터입니다. 현재 뭐 타이어 섹터 지난 3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고 주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 업종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점, 특히 지난해 1분기 대비했을 때 3사 합산 영업이익이 약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실적주로 보게 되면 타이어 업종도 함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차와 부품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장 시작 전에 시간 외에서 급등 그리고 급락했었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시간 외에서 급등했었던 종목 탑5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시간에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도 살펴본다고 하면은 최근은 뭐 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동일한 이슈의 종목들이 시간에 급등했다가 급락을 반복한다 좀 보시면 좋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한번 구리 및 원자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스웨드들이 또 급등해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시간에 첫 번째로 이제 KBI 메탈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언급된 종목들이 또 하나인데, 역시나 구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반사이 스웨드로서 움직이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면 지속적인 이 저항 구간 때 돌파를 지금 실패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시간의 하락 종목으로도 KBI 메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것이 개인들이 터는 모멘텀이 될지 아니면 진짜 물량을 정리하는 중인지는 앞으로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 보고 있고요. 2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됐든지 돌파하면서 신고가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KBI 메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두 번째로는 이제 2구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2구산업. 2구산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 모멘텀입니다. 자, 2구산업 역시도 지금 이제 KBI 메탈과 함께 신고가 패턴에서 저항을 많이 맞는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리 원자재 뭐 알루미늄 관련된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 이 저항대에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급등 급락 급등 급락을 이 장중에도 반복하지만 시간에도 반복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2구산업 같은 경우도 6,000원대를 지켜내는지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면서 신고가 패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스틸. 자, 하이스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알루미늄 관련된 이제 모멘텀의 수혜주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역시나 지속적인 최근의 급등락 반복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갭을 띄워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갭 메꾸는 하락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좀 유의하시면서 들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는 이제 TJ 메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TJ 메탈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관련되어 있는 반사 익수해질 모멘텀이죠. 자, TJ 메탈 같은 경우도 이제 정확하게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하이스틸처럼 급등락 반복, 원자재 관련된 애들이 장중에도 급등락이지만 장 마감, 시외에도 급등락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뭐 추가적인 뭐 3,500원 정도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 추가적인 이런 상승 추세는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에 따른 상방, 그러면서 이런 또 삼각수렴대 하방 돌파 이런 기대와 함께 강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S바이오 메딕스라는 종목이에요. 자, S바이오 메딕스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이제 거래정지 이슈가 있습니다. 거래정지 이슈라는 건 S바이오 메딕스가 뭐 상장 폐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주가가 너무 급등하면은 하루 정도는 이제 거래정지가 돼요. 원래 주식이.
이 하루 정도 거래 정지가 되다 보니까 거래 정지 전에 이제 시간에서 좀 주가 올려서 물량을 좀 넘기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좀 본다라고 하면은 종목들이 다 너무 고점이어서 사실 뭐 접근한 데 있어서 리스크는 걸려요. 다만 이 중에 꼭 접근한다고 하면 좀 2부 산업. 2부 산업이 지금 이제 뭐 그 KDI 메탈보다 더 고점에서의 이런 상방 추세 이런 것들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구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중동 확전에 있어서 이 구리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부 산업이라는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급등했었던 종목 대다수가 구리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모멘텀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고점이 나와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 중에서 탑픽은 2구 산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외에서 급락했었던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탑5와 함께 오늘장에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되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이 이제 투자 주의, 뭐 투자, 저희가 있죠. 투자 주의라든지 뭐 단기과 이런 것들 예전에도 많이 했던 모멘텀 중에 하나고요. 하락하는 이슈 중에 하나고요. 저항 구간의 리스크, 이런 종목들도 하락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컴 라이프 케어. 한컴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는 단기과의 지점 예고로서 투자 주의, 이런 부분도 몰리고 있죠. 그래서 보다시피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은 단기과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정 예고가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스마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도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아니라 보다시피 여기 열이 적혀 있죠. 단기 과열이 되었습니다. 지정됨에 따른 이 리스크에 따른 이제 하락이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YIK입니다. YIK 같은 경우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죠.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미 투자 주의 되는 모습. 그래서 투자 주의, 투자 경고, 단기과열 이런 것들이 주가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만큼 시간에서 이런 하락하는 모멘텀으로서 이렇게 하락하는 리스크로서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CNR 리서치라는 종목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그냥 뭐 이 종목 자체적인 이런 투자 주의 이런 게 아니라, 이 저항 리스크, 그러니까 저항대를 지금 보면은, 돌파를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돌파를 실패하다 보니까 고점에 대한 리스크로서 이렇게 하락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항 리스크 실패, 저항 돌파 실패에 따른 이 실망 매물 및 공포 매물이다. 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리아 FT라는 종목이 있어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거의 신고가, 이제 신고가 차트 중에 하나긴 해요. 그러니까 신고가 돌파하면서 지금 슬슬 저항을 맞고 있죠. 윗꼬리를 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 돌파에 대한 이 리스크로서, 좀 하락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투자 주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 저항대에서의 고점 돌파 실패에 대한 이런 리스크, 실망 매물, 공포 매물, 이런 것들의 추세에 따른 이 종목 하락이 많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조심하면 좋은 종목은 저는 이 코리아 FT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 보다시피 단기간에 그래도 주가가 뭐 한 4배, 5배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제 신용 잔고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용이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는 신용 잔고를 지금 풀, 최대치로 지금 개인 대학도 외국인 대학도 매수를 했다는 건 어쨌든 B2, 그 비수는 상상이 많다는 거겠죠. 그걸 털고 가는 이런 흐름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고점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게 돌파가 나와주면 신고까지만 돌파가 안 나와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주봉이라든지 월봉 차트를 봤을 때 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쌍봉이라고 표현하죠. 원봉 앤 투봉, 쌍봉 맞고 죽는 자리에 고점 리스크가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코리아 FT 제일 조심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급락한 종목 탑5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주의나 투자 경고 그리고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이 하락폭이 나와줬었고요. 그중에서도 코리아 FT 오늘장에서 조금 더 주의하자라는 말씀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HD 현대 일렉트릭 등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한국 4월 수출 증가로 반도체, 특히 자동차 관련 업종에 대한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시간외 급등주로는 최근 구리값 상승으로 반사이익 받고 있는 입구 산업, 시간외 급락주로는 고점 리스크로 주의 필요한 코리아 FT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 8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